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에코에서 출시된 블루투스 5.0 스펙의 완전 무선 이어폰인 E30. 정확한 모델명은 비토닉 E30입니다. 우선 제품 외형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구성품은 뭐 안에 내부에 이어폰은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충전 겸용 크레들이 있고 충전 케이블, 현재 장착이 되어 있지만 변환 케이블이 있고요. 이 부분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 설명서, 다음에 여분의 대, 소, 장착되어 있는 중까지 해서 세 가지 사이즈의 이어셋이 있고, 우선 가장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우선 충전 케이블인데요. 기본은 USB-A의 C타입 포트를 가지고 있는데 변환 젠더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게 되면 좌우 둘 다 C타입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장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USB와 C포트를 이용해서 충전을 해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C, 이렇게 변화를 해서 케이블을 연결하시면 보조배터리처럼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고요. 전 다시 충전 크레들입니다. 색상은 보시면 검은색이 아니라 진한 회색 계열이고 상단에 비토닉이라는 모델명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정면을 바라보시면 LED 인디게이터가 있습니다. 충전 전용이고요.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 불이 들어온 게 보이시죠? 현재 배터리 잔량을 알 수가 있고 충전 크레들의 배터리 용량은 2500mAh입니다. 용량이 꽤 큰 편이라서 이어폰을 가지고 외출했을 때 하루 종일 사용하시기에 충분하고 측면에는 C타입 포트가 위치하고 있고요. 크레들을 열게 되면 지금 좌우 한 쌍 이어폰이 보이실 텐데요. 이어폰을 들게 되면 페어링 상태로 변화하면서 이어셋에 불이 들어오고 한번 연결했던 장치라든가 아니면 없다면 페어링 모드로 변해서 연결할 장치를 찾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LR 이렇게 좌우 표시가 되어 있고 충전 크레들이 연결될 때 충전되는 포트고 모양을 보시면 굉장히 컴팩트하고 실제 착용했을 때 착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어폰을 직접 착용하고 사용을 하루 종일 해봤는데 빠지지도 않고 인이어 방식이라서 음질 전달도 잘 되고 아주 좋습니다. 우선 또 한 가지 뭐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비토닉 제품은 한번 페어링했던 제품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오토 페어링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스마트폰에 한번 연결을 해놨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볼 텐데 사용할 스마트폰에 패턴을 풀고요. 블루투스를 활성화하면 연결할 그 블루투스 장비를 기다리게 되는데 오토 페어링도 지원을 하지만 좌우 구분해서 개별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서 우선 하나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에코 E30이라는 모델명이 인식된 게 보이시죠? 에코 제품은 특이한 게 한번 페어링을 하게 되면 왼쪽 오른쪽 각각도 개별적으로 연결도 가능하고 두 개 동시에 연결도 가능한데 이름은 하나의 이름으로 등록이 됩니다. 뭐 LR 이런 구분 표시가 없습니다. 그 점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두 개 다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블루투스를 끄고 다시 킨 다음에 두 개의 이어폰을 꺼내게 되면 기다렸을 때 자동으로 연결돼서 에코 E30이라는 모델명으로 자동으로 인식이 됩니다. 우선 착용감도 괜찮고 블루투스 5.0이라서 수신율이라든가 배터리 사용도 굉장히 적어서 오래 사용할 수 있고요. 음질은 개인적이긴 하지만 제가 들었을 땐 저음부터 고음까지 올라운드 성향이 강해서 전반적으로
음질 표현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그건 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그건 직접 들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이유는 블로그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파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